초신자,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대부분은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어떤 말씀들은 참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또 때로는 초신자뿐만이 아니고 저 같은 목사들도, 제가 명색이 목사잖아요. 그래도 목사의 마음에도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말씀들이 이제 간혹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주다. 당연히 아멘하죠. 거룩하신 분이야. 그리고 할렐루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당연히 동의하는 거죠. 그분은 사랑에 충만한 분이야. 예, 당연히 아멘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은 참 어려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의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래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이 잘안 되고요. 질투? 아, 질투가 뭐예요? 질투는 마음이 좁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예. 시세 많은 사람들, 생각이 좁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질투하는 건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아멘이 안 되고요. 거기가 갸우뚱.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의 질투하는 분인데요. 이 질투의 양이 얼마나 큰가 하면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갚는다는 거예요. 아니, 질투할 수 있지만 한번 하고 마는 거지. 아니, 부모의 문제에 질투해가지고 자손 3세대를 갚으세요? 이 정도가 되면요, 그냥 질투가 아니고요, 지독한 질투거든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이게 소화가 되고 이해가 됩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이 안 돼서 질투란 단어를 좀 연구해 봤어요. 심리학적으로 질투의 뚜껑을 좀 열어보니까, 아, 질투에 대한 오해가 우리들에게 있었더라고요. 우리는 질투의 출처가, 예, 마음이 좁은 것인 줄 알았었어요. 좁은 마음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질투가 왜 생기느냐? 질투의 시작은요, 사랑이었어요. 사랑, 사랑. 예를 들면, 내가 이분을 정말 사랑하는데, 독일 아저씨 여기 계시네. 이분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나만 봐주기를 원하는데, 자다가도 이분 얼굴 기억이 나고 꿈속에도 기억이 나고 정말 그냥 막 마음이 설레고 이분 너무 좋아하는데 이분은요 그냥 돌아서가지고 나한테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만 좋아해요. 그럼 이 마음에 질투가 날까요? 날까요? 예, 질투는 좁은 마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질투는요 마음이 좁다는 것이 아니고 사랑해서 생기는 감정이 질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질투라고 하는 건 여러분, 좁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정말 사랑하는데 이분은 나를 안 사랑하고 다른 걸 사랑할 때 질투가 난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질투하라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로부터도 사랑을 받고 싶은 건데 이 사람은 나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는데 이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쳐다보지도 않고 안중에도 없으니까 너무 질투가 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의 양이 많다는 것은 마음이 얼마나 좁은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양이 얼마나 큰 건가를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세요. 아멘. 좀더 나가보면 사랑만 그럴까요? 감사도 똑같아요. 사랑만 전기가 통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도요. 전기가 통할 때 감사가 전달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아무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요. 이쪽에서 감사의 정성이 전달되지 않으면요. 감사 아무리 해도 아무런 역사, 전기, 감동, 아무런 열매도 없는 거예요. 감사도 감사하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맞을 때, 접촉점이 있을 때, 정성의 수준이 맞을 때, 거기 전기가 통하고 사랑이 통하고 감동이 통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 나와요. 10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만
다른 생각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그 문둥병자들이 우르르 있는데요, 주님께로 가까이 못 와요. 법적으로 오면은 돌멩이에 막 마주 죽게 돼 있거든요, 올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거 알지만은 여기 오지는 못했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군중들 저 뒤에서 목소리라도 주님께 말하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섰어요.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이렇게 말해요. 소리를 높여서 안 들릴까 봐.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한 인간에게 있어서 문둥병이 얼마나 큰 저주의 병인지를 아세요. 주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냥 못 지나가시는 거죠. 하나하나 그 음성,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이 소중한 분이 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 주님이 너무 안쓰러우니까 그들을 고쳐주신, 이렇게 고쳐주세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몸을 보이라. 왜 그런가 하면요, 문둥병은 이게 저지병이라고 됐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고침받았다는 증명서를 주기 전에 집으로 못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내 말을 믿고 가면 분명히 병이 나을 테니까 제사장들에게 가라.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 가요. 근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문둥병자들이요, 발가락 몇 개씩은 기본적으로 떨어져 있고요, 손가락 몇 개씩 다 떨어져 나가고요, 온몸이 고름인데 지팡이들 짚고 쩔뚝쩔뚝 가다 보니까, 아, 이게 웬일입니까?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 이게 웬일이야, 웬일이야? 근데 손도 보니까 손에도 막 상처가 회복이 되고 손가락 살아나고, 막 이게 웬일인 거야, 웬일인 거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보니까 옆 사람들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와우! 아, 감당이 안 돼요? 이러고 영화로 찍으면 아주 극적인 장면 될 거예요, 그죠? 막 저런 놀라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어쩐 일이야, 부둥켜 안고 막 할렐루야 막 난리 치는데 스치고 지나가는 얼굴이 보여요. 부모님이 얼굴이.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녹아지고, 나 때문에 밤잠도 못 주무실 부모님, 빨리 가도 걱정 덜어드리고 싶고요, 아내 얼굴이 보여요, 쫓아가서 안아주고 싶고요, 애들 얼굴이 보여요, 아빠 이래가지고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다음에 보자, 다음에 보자. 그리고 뿔뿔이 다 헤어져 갔어요. 근데요, 한 사람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물론 부모님 기억나겠죠. 아내, 자식 다 기회요. 한 사람은 생각을 달리 했어요. 그동안에 죽음을 수없이 생각하고, 인간의 아픔을 수없이 느끼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심정이 찢어지는 이 신음을 흘리다가 내 몸을 보는 순간에 빨리 가서 자랑하고 보여주는 이것이 아니라 이 몸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 그분의 은혜,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손길, 그분의 사랑, 나에 대한 관심, 그분의 베풀어진 은혜, 그분의 은혜로 내가 회복된 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주님께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한 명 딱 와서 감사했는데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제가 이 말을 보면서 또 배우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아, 진정한 감사는 신분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진정한 감사는 직분에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그 믿음 좋다는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 서기관들은요, 감사할 줄 모르고 다 가버렸는데, 평상시에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 하나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었다고 감사하는 거 아니고요, 감사가 모두 격려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알아보는 사람들 따로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또 제가 소화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좀 서운함이 느껴지죠, 그렇죠? 이렇게, 아니 왜 나머지는 어디 갔어? 서운하신 느낌이 생겨요. 근데 이게 잘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서운해하실까? 아니 그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병을 고쳐줄 때에 병 고쳐주는 목적이 뭔가 하면,
병을 낳게 되면 낳은 사람들이 내 능력을 알아보고 내게 와서 감사하기를 바라셨던 건가? 그걸 감사 받으려고 고쳐주신 거야? 그럼 뭐 이렇게 생색내시고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고쳐주신 거야? 그래서 감사 안 해서 서운해지신 거야? 이게 다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분들을 고쳐주신 것은 나 때문에 고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신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건강하게 만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들도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친밀감 속에서 주님 가지고 계신 많은 평화를 나눠주고 은혜를 나눠주고 친밀한 관계를 원하셨던 건데 이 사람들은요 병만 나니까 친밀한 관계는 관심도 없고 다 갚아버린 거예요. 이게 서운하신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데 사랑의 접촉점을 원하시는데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데 저 사람들은요 인격적 교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병만 나면 끝난다는 거죠. 갚아버린 거죠. 이건 여러분 알아주지 않아서 인사하는 서운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알아주지 못하는 이토록 사랑했는데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서운한 마음을 말하는 거지 감사 안에서 괘씸하다고요? 아니지요. 이러고 보니까 감사를 모든 사람이 다 할 줄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도 먹었잖아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감사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세수로 나눠지더라고요. 첫째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극소수 감사에 대한 무감각 있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그 인격적으로 그 성품 속에서 감사의 기능이 좀 마비됐어요. 양심도 똑같아요.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어둠의 세계를 가면 뭐 여러 가지 뭐 사기꾼 뭐 범죄 뭐 살인 가면요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 있거든요. 똑같아요. 감사의 기능이 마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주어도 감사할 줄을 모르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극소수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본능적인 감사를 가지고 있어요. 본능에서 시작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좋은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고마워요 그러는 거예요. 본능이니까 당연하죠. 좋은 게 생겼잖아요. 고마워요 그래요. 근데 출처가 본능이기 때문에 불평도 본능으로 가지고 계세요. 불평할 생각 본능적으로 불평 확하는 거죠. 이렇게 한 번 검토해보지 못하고 그냥 불쑥 본능적으로 대하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요 상황이 아니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본능이 아니라 그 성숙된 인격 성품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과 정말 인격적으로 성숙한 거죠. 그래서 이 감사가 인격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몸에 배어져 있는 이런 분들이 여러분 계시더라고요. 서울대학교에 이정동이라는 그 공대 교수가 계세요. 이번에 쓴 책 중에서 축적의 길, 요즘 이 책 많이 읽히세요. 아니 읽어보세요. 축적의 길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해요. 공대 교수니까 뭐 경제에 빠삭하잖아요. 한국이 6.25 끝나고 급성장한 이유는 외국의 기술을 그냥 가지고 온 데다가 빨리빨리 막 만들어서 그걸 앞서간 것이다. 우리 6.25 끝나고는요 전 세계에 소니가 1등이었어요. 파나소닉 1등이었잖아요. 그런 기술 다 배워다가 발전시켜서 지금은 능가했잖아요. 그 누가 부인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부터가 문제인데 한국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창의성, 뭐 창의력, 창의성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것은 축적의 힘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창조적으로 창의성을 가지고 머릿속으로 뭘 생각하고 있어도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현실적으로 무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에서부터 머릿속 생각까지 만들어내기 과정까지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힘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축적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가지 새로운 얘기를 만들어냈는데 개념 설계라는 말을 그분이 해요. 개념 설계. 개념 설계는 뭘 말하는가 하면 아무리 아이디어가 뛰어나 뭐해요. 머리를 끝나는데 이거를 내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어떻게 내가 만들어서 머릿속의 물건들을 손에 쥘 수 있을까까지를 설계도를 그려내는 것을 개념 설계라고 말하는데
개념 설교들을 그리려니까 축적의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 얘기해요. 그 스티브 잡스 얘기하면서 스티브 잡스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창의력을 가지고 아이패드, 아이폰 만들어서 신화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창의력만 가지고 안 됐다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창의력 이전에 축적의 힘을 많이 쌓았다는 거예요. 대학교도 포기하고 창고 하나 얻어가지고 창고에서부터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수많은 실패를 반복해서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음부터 목표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설계 도면을 그려서 그들은 만들어내서 위대해진 거지 창조적 아이디어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동의하세요? 그럼요. 아무리 생각이 뛰어나면 뭐래요? 생각뿐인데, 생각뿐인데. 내일부터 우리 교회 20일 특사 열려요. 아마 이 성전에 가득 찰 거예요. 아마 3층도 올라가겠죠. 그건 당연하죠. 근데 제가 마음속에 한 가지, 특사를 하는 그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제가 늘 마음에 서운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특사를 하는 것은 특사가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걸 왜 하느냐? 21일 새벽을 깨워서 개근해 보니까 새벽 기도하는 게 별로 안 어렵네. 해보니까 할만하잖아요, 여러분. 할만하잖아요. 그리고 은혜 받는 것이 무슨 이벤트예요? 그리고 보세요. 정성이라는 건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일 끝나고도 이런 수가 줄지 않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러면 와, 이 시대가 살아나는 거죠. 한국 기독교는 그것이 있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요 새벽 기도는 기본이었어요. 새벽 기도는 기본이니까 날마다 모여서 새벽에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밖에 나가서 믿음으로 이겨냈거든요. 어느 날부터 먹고 살만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잘 새벽 기도 안 나오고 저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애들까지 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벤트로 끝나지 말자는 거죠. 20일 끝난 다음에 새벽 기도 끝?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행사가 아니고. 오늘 추수감사 예배 드리는데 감사절 한번 행사하고 나서 내부에 감사 아닌 거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감사절과 관계없이, 특세와 관계없이 기도에도 내공을 쌓아서 기도도 축적하고 기도의 힘을 축적하고 감사의 힘을 축적하는 그런 성도, 접목점, 우리의 정성이 주님과 상달되는 전달 접촉점, 접촉점. 제가 그 서커스를 볼 때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었어요. 그 왜 상자를 만들어 놓고 한 사람이 쑥 들어가면 여자들이 들어가죠. 이제 젊은 여자들 들어가는데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면서 손은 들고 자기가 발 흔드는데 가운데를 싹둑 자르는 이렇게 다시 마치면 또 걸어 나오는 이거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궁금하시죠? 저 엄청 궁금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엄청 궁금했는데요. 최근에 정말 우리 시대에 훌륭한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유 선생님이신데 성은 유시고 이름은 튜브. 그 유튜버 선생님이 한 방에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에 미래 들어가서 거꾸로 이렇게 숨어 있는 거고요. 또 한 사람은 들어가면서 쭉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그만 그 스페이스에 몸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쓱 들어가는 순간에 저 숨은 사람의 발을 쓱 내미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 발을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손은 드세요 그러면 손은 들고, 발은 드세요 그러면 발은 들고, 살았는데 가운데를 꽉 자르니까 와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는데요 가슴에 뭉클한 게 있어요. 같이 갑자기 뒷머리를 쾅 때리는, 아니 제 마음속에 정말 아주 깊은, 아주 깊은, 조용하지만 제 영혼을 흔드는 그런 그 말씀이, 그 마음이 제게 생겼어요. 혹시 내가 드리는 감사가 이런 거 아니냐? 내가 드리는 감사라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감사 같은데 단절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전달되어지지 못한
화학양의 다리에 꽉 눌렀으면 펑 터져야 되는데 끊겨진 그런 감속시 아니냐. 그래서 부자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지갑을 탁 열어가지고 지폐를 딱 꺼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흔들진 않았겠죠. 하지만 지폐를 꺼내가지고 세기도 하면서 막 이제 헌금하면 넣었을 때 주변의 사람들 살짝 바라보면서 와우, 저 사람은 참 훌륭하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돈을 넣을 수 있을까? 막 존경스럽고, 와, 부자신가 봐. 믿음이 좋으신가 봐. 또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행색도 초라해요. 가난한 과부니까. 이 사람은 많은 지폐는 흉내도 못 내고요. 동전 몇 개, 부시럭부시럭 꺼내가지고 그거기다가 넣고 누가 볼 줄 알아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이 장면을 바라보던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지폐를 많이 넣은 부자를 바라보시면서는 그냥 멍하니 보셨는데 이 가난한 여인 동전 몇 개 넣는 거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런 걸 원했던 거야. 이런 걸 원했던 거야. 그러면서 그 여인을 불러세워서 그 여인을 칭찬하고 예? 격려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뭐가 차이 나는 거죠? 예, 접촉점이 있었던 거예요. 진실이. 왜 그런가? 부자는 돈이 많았잖아요. 많은 돈을 넣었잖아요. 중요한 거는요, 이 많은 돈 넣어도 남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지갑에 더 많은 돈이 있으니까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자기 생활에 전혀 걱정도 안 되고요, 불편해지지도 않고요, 희생할 것도 없고요, 부족함을 느낄 것도 없어요. 불편한 거 전혀 없어요. 많이 넣었지만 자기 생활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이 여인은요, 이거 가지고 내일 아침에 쌀 사서 애들하고 아침 먹어야 돼요. 살았다 과부처럼 마지막 먹고 죽어야 될 그 떡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 동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있는 거 전부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차이죠? 진실의 차이였어요. 정성의 차이였고 접목점의 차이였어요. 어떤 사람은 축적을 하긴 했는데 감사의 능력을 축적한 게 아니고 기도의 능력을 축적하는 게 아니라 불평의 능력을 축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불평 다섯 번 할 때 감사 한 번밖에 못하고, 불평 열 마디 할 때 감사 한 번밖에 못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불평 열 마디 할 때 감사 한 번만 해도 좋은 사람이라는 거. 불평 열 마디 할 때 감사 한 번만 할 줄 알아도 좋은 사람 치게 된다는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은 불평 서른 번에 감사 한 번. 어떤 분은 평생 살아가면서 진짜 주님 마음에 접촉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감사 한 번도 못 해보면서, 한 번도 한 적 없으면서, 늘 뭔가 끊겨 있으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린 다니엘로부터 정말 귀중한 교훈을 배웁니다. 본능적 감사가 아니라 기도도 축적의 힘이고요, 감사도 축적의 감사고요, 세상 기술도 축적의 기술이고요. 왜? 안 해본 거는 못하거든요. 어색해서. 늘 하던 사람이 하던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감사절 맞으면서 이 감사 예배가 하는 이벤트가 아니고 행사가 아니라 우리 한평생 정말 감사가 축적될 수 있는 그런 성품. 우리가 부른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어느 순간이 아닙니다. 전체 인생 여정 다 끝나고 났을 때 하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내 삶을 인도하셨어요.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 거 맞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이 감사. 이벤트 감사가 아니고 축적된 이 감사.